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예. 코너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키워드에서도 나왔듯이 올해만 벌써 그세 번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그 4월 달에 라덕연 그 사태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그 강기역 그 씨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한게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전모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하한가 사태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실 또 오늘이 저그 증시에 영향이 또큰 게요. 그 요번에 이제 주가 조작으로 그 악용된 그 이제 대상이 된그 종목이 바로 이제 영풍제지랑 이제 대양금속이거든요. 이제 그때 지난주에 이제 그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즉각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려서요,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9시부터 이제 그 다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그러면 그 반대매매와 그 하한가가 사태로 계속 또 다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제도 이제 증시가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도 좀 증시가 좀 출렁일 거라고 보여가지고요. 아니 그 도대체 이렇게 세 번째나 한 해에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거는 올해가 이제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제 사건 전모도 한번 정리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증시에도 바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시 파장도 함께 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지수가 내리다 보니까 그 여파가 더 크게 좀 느껴지는 듯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 3차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영풍제지가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이 됐는데요. 이번에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18일, 그러니까는 그 지난주 수요일 날그 갑자기 그 하한가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코스피에서 이제 이 종목이 거의 한 4,800원 정도, 그 정도 그 가격이 돼 있었는데, 그 갑자기 그 이날 한 30%가량 이제 떨어지면서 그 3만 3천 원대로 그 하루 만에 이렇게 하한가 사태로 저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모기업인 이제 그 대양금속위 같은 경우에도 이날 하한가인 한 2,250원대에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다들 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영풍제지라는 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꿈의 주식으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예, 이게 그 올라간 걸 보면은요, 이게 사실 이제 주가 그래프를 쭉 지금도 이렇게 쭉그 방송에도 나오듯이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올해 초에 비해서는 한730% 정도 이번 달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 정도 이제 꾸준히 올랐고요. 사실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또 이렇게 의심하던 그런 게그 많지가 않고 거의 사실 없었던 게, 사실 그 중간중간에 한 2분기나 뭐그 3분기 그 사이사이에 뉴스가 나온 게, 그 원래 이제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판지 이를 이제 주로 만들던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이제 새로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새로운 이제 신사업 뭐 2차 전지나 배터리 이제 관련돼 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것도 이제 밝히다 보니까 그 2분기 때 이제 2차 전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여파로 이제 점점 이제 그 오르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주가 조작에 이제 그 타깃이 돼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요. 아또 일각에선 또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번 하한가가 바로 이제 떨어졌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그날 이제 보도가 그 당일 18일 날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이제 바로 쓰는 이제 기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나온 이제 기사들이 뭐냐면은 올해 한 12월 그 정도에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 이제 정기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도 가 이제 대상이 되니까 이제 미리 이제 그게 선반영이 돼서 이렇게 미리 이제 좀 털고 간게 아니냐 그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뭐 주가 조작 때문에 떨어졌다는 전망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가 조작이었고 떨어진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이들 두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폭등하던 주식이 하루 만에 한가를 직행한 이유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결국 뭐 그만큼 이제 그 매도한 게 이제 많았다는 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하루에 이제 매도 물량이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느냐고 그죠. 이제 그것도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제 지난 4월에 그 라덕연 사태까지 함께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라덕연 사태가 터진 뒤에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우르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 나온 게 정부에서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이렇게 감지를 하고 비슷한 유형에 있는 종목들을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모니터링을 평소에 이제 철저히 하겠다. 비슷한 유형이 이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겠다 했고요. 그때 이제 어떤 종목을 보겠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4월, 5월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강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월 정도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아, 영풍재지가 그 이런 시세 조정에 어떤 저항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좀 이 그동안의 어떤 매매 그런 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8월쯤 된 다음에 이달 한 그 18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하한가 사태가 떨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전날, 그러니까 17일 날 그때 서울 남부지검이 이 그 주가 조작 일당의 이제 주거지 등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관련 자료를 이제 그 확보한 것으로 그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지검 이들 외에도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인원이 한 15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출고 쪽 지도 이제 미리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이제 17일, 18일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하한가 사태가 나기 전에 이런 이제 그 압수수색 및 출국 금지 조치까지 있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일당들과 그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제 대거 팔면서 이게 그 하루 만에 이제 18일 날 이제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17일 날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니까 바로 18일 날 장이 열리면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털고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자세한 이제 주가 흐름이나 그거는 지금 서울 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그런 거는 그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보니까는 라덕연 사태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좀 맞습니다. 비교를 해서 볼까요? 예. 그러니까는 라덕연 사태 4월 달과 그 닮은 모습도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같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가를 이렇게 띄웠던 오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띄웠던 거는 비슷하고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올해 4월 전에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이제 기사에도 쓰고 많이 알려졌던 거는 불과 한 몇 달 만에 단타로 이렇게 그 주식 그 시세를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이익을 챙겨서 털고 가는 게 이제 그 주가 조작이었는데 라덕연 사태 때의 주가 조작을 한 전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멀스멀 올린 게 한 3년 정도니까 요번에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간도 비슷하고요. 그 이런 소식이 그때도 압수수색 그 다음 날 그때쯤에 바로 하한가로 이제 그 직행을 했기 때문에 요런 그 주가의 흐름도 비슷하고요. 그 당시에도 또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거래 이제 재개를 한 것도 이번 사태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양태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번 그 사건의 경우에는 라덕연 그 사건 때보다 어쨌든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는 겁니다. 점점 저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범행의 어떤 그 방식이나 그런 게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그 요번에 이제 주가 조작 일당들은 한 100여 개에 달하는 이제 계좌를 동원을 해서 다수의 계좌를 통해서 이제 그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좀 피하려고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라덕연 사태의 경우에는 차액 결제 거래, 즉 이제 CFD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은밀하게 아니면 이제 고액 자산가를 노리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사실 이 타겟이 된 주로 계좌들이 이제 키움증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는 개인 그 투자자들이 그 많이 좀 그 피해를 입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그 호주머니를 그 털어가는 그런 저 상황이라서 요 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들이 그렇게 한 거는 라덕연 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뭐 그 투자 자문사나 아니면 그 관련 이제 주식 리딩이나 불법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아직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언론사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거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영풍제지 주가 조작의 배후 대양금속의 오너 일가였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도 라덕연 사태하고는 좀 다른 양태인데요. 그 작년에 이제 그 왜 이렇게 그 됐는지 알아보니까 오너 일가들이 대양금속이 그 한 사모펀드에서 영풍제지를 한 1,200억 원대 그 인수를 할 때 그 인수 계약을 하고도 이 한 1,200억 원대의 그 달안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들 이제 오너 그 측에서 내부 이제 좀 공모를 한 게 대양금속의 어떤 그 이제 그쪽 오너 쪽에서 이 영풍제지의 주가를 띄워서 매매 이제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주식 담보 가치를 높여서 추가 대출을 받자. 그런 목적으로 시세 조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과정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 각가지 방법이 이제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짬짬이 하듯이 하는 이제 통정 매매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는 이제 고가 매수도 이루어졌고요. 또 대량 매수로 시장에 나온 물건을 매도 물량으로 모두 이제 빨아들이는 물량 소진 등의 수법도 있었고요. 이제 각가지 이제 수법을 사용을 해서 이들 이제 그 인수를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오너가 이제 개입을 돼서요. 이제 기업 경영을 하는 그 오너 측에서 이렇게 연루된 점도 참 이게 그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한가 사태가 나오고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고 이러면은 분명히 주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전체 지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정 매매 있었고 고가 매수 있었고 물량 소진 여러 가지 이게 있었는데도 키움증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부 어떤 뭐 법조, 경찰 관련 이 사건 관련 영역인데요. 사실 이 여파가 증시에 곧바로 좀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키움증권의 경우에는요. 리스트 관리를 이제 제대로 못했는데요. 왜 그럼 그 많은 데 중에 키움증권에 몰렸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4월에 라덕연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라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다른 이제 증권사들은 증거금리를 이제 뭐 한 30%, 40%, 50% 대에서 100%로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영풍제지에 대해서 증거금리를 100%로 높이면서 사실 어떤 이런 비투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는데 키움증권은 이 하한가 사태가 나오기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증거금리를 40%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일당은 작은 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으로 많이 몰렸고요. 사실 이런 정황에 이뤄진 상황에서도 키움증권이 증거금리를 높이질 않았고 관련된 것도 사전에 이제 관리를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증시에도 영향이 주는 게 지난주에 이제 키움증권이 공시를 한 게 영풍제지 한가로 고객 위탁 계좌에서 약 4,943억 원의 이제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럼 이 그 미수금이 액수가 참 상당한 게 올 상반기 키움증권의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반기에 어떤 벌어들인 어떤 그런 이익 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미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수금을 이제 그 반대매매를 통해서 나중에 이걸 그 털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9시에 이제 거래 제의가 되면은 사실 이제 반대매매를 통해서 이걸 털게 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끼쳐서 바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 것만이 아니라 사실 물량이 한 5천억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정도 이게 좀 이게 반대매매가 이루어질지 보면은 사실 오늘 하루 어떤 코스피 증시에도도 악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대금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실 이러한 사태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리 막으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기사 쓰고 나서 독자님들한테 가장 많은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단 그 것 중에 하나는 왜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하냐 네. 이제 와 사후 약방문 아니냐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쓴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요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18일 날 하한가 사태가 터지고 그날 오후에 이제 바로 그 19일부터 거래 정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좀 빠르게 이제 그 이걸 당국에서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좀 느린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의 이제 그 증권 계좌 수가 한 6천만 개를 이제 넘을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급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그 뭐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리딩방이나 피해를 입혀서 경찰이나 아니면 뭐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은요 이게 정말 하세월입니다. 뭐 수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실제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가 한 37개월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말 느리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또 인력이나 아니면 또 예산난 때문에 또 이만큼 인력이 늘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요. 아 좀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주가 조작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게 문제다. 이러한 기업은 요 정도의 밸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주가는 너무나 오버밸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리포트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스몰캡에도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이거 보면서도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영풍제지가 1996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영풍제지에 대한 애널리스트 주요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정확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없고요. 사실 이제 라덕연 사태 때에도 그때 이제 주요 종목 8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의 리포트가 이제 그 최근 몇 년속은 없었고 네. 두 번째 사건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이제 없었거든요. 최근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에서도 아 좀 어떤 독립 리서치나 아니면은 좀 이런 스멀스멀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도 좀 이렇게 좀 워닝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좀 보도가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